Times. 네, 또 블랙입니다. 네, 퍼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키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해도 해도 끝나지 않는 블랙키. 네, 지금 블랙키를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모아봤는데 이건 심지어 스쿼드 전에 한 거는 떼고 가져온 거예요. 아, 그게 네, 그만큼? 그게 이만큼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 5월부터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늘까지는 8대예요. 블랙키만 스쿼드로만 한 게 네, 8블랙키. 스쿼드로만 한 게 8블랙키. 네. 그 전에도 뭐 너무 많았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일단 이 점수들을 스쿼드로만 쭉 복습을 해보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5월에 처음 나왔던 블랙키 56771 모델은요, 선생님은 좋은 의미의 표리부동. 네. 왜냐면 생긴 거는 엄청 빈티지하게 생겼는데 사실 알고 보면 진짜 고성능 기타거든요. 고성능 기타. 네. 그러니까 에릭 크래프튼 그 시그니처가 약간 오해를 받는 게 그냥 우리 팬더의 옛날에 그 원시적인 어떤 그런 스펙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알고 보면은 뭐가 굉장히 쓸 수 있는 기능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노이즐리스에서 오는 네, 네, 그 기능 고기능성과 뭐 TBX 톤 컨트롤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톤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다는 거. 그래서 표리부동 주셨고요. 네. 저는 엘더 플러스 메이플의 이상향 네. 이러려고 만드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82.5가 나왔고요. 그리고 한동안 1위였었던 게 은총씨가 이때 폭주를 해가지고 네. 한번 저희 둘의 평균은 똑같거든요. 82, 83이 나왔는데 네. 은총씨가 91점을 주는 바람에 네. 그때 85.33이 나와서 이게 한동안 팬더에서 1위를 했었습니다. 선생님은 표리부동, 은총씨는 이것이 기타다. 네. 저도 뭐 한 줄 평은 똑같이 줬었고요. 은총씨가 그냥 와서 점수가 확 뻥튀기가 한번 됐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은총씨가 사라지자마자 다시 82점으로 내려가요. 한결같네요. 네, 선생님은 빈티지 노이즐리스 자동연주 시스템 네. 빈노자 네. 네. 저는 증기식 자기부상열차 이게 제일 웃겼죠. 증자열 네. 네. 이게 너무 이 어떤 블랙키의 감성을 딱 말해주는 것 같아요. 증기식 자기부상열차 이 말이 진짜 너무 웃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023년 6월에 했던 56903 모델이 82점 네. 아직도 표리부동. 저는 팬더의 소리 네. 아 팬더의 소리 그만큼 상징성이 있죠. 그리고 2023년 6월 569167 모델 81.5 에릭 클랩튼 또 락커였습니다. 네. 저는 팬더의 소리인데 오버클럭 네, 네. 오버클럭 때문에. 약간 락킹한 느낌이 좀 더 강했고요. 그 다음에 2023년 7월 569498 모델 이건 81점 이거 블랙이 아니고 얘는 미드나잇 블루였어요. 아 미드나잇 블루 네 짙은 그렇습니다. 남색 같은 선생님은 선샤인 오브 유어 기타 네. 저는 고성능 등푸른 생선에서 네. 참다기 참다랑어 기타 기억나시죠? 이거 얼마 전이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날 했던 게 전임의 랠릭이 있었어요. 맞아요. 우리가 그때 이제 안 해본 에릭 크랩튼 하겠다고 미드나잇 블루하고 랠릭을 갖고 왔단 말이죠. 랠릭은 82점 선생님 화이트룸 저는 에릭 스파클랩튼 네, 약간 스파클링한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블랙키가 6개 그리고 미드나잇 하나 렐릭 하나 이렇게 있었네요. 네 오늘은 그냥 일반 블랙입니다. 깔끔한 느낌의 또 새하얀 메이플과 아주 멋스러운 블랙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568743 모델 746만 8천원이요. 스펙 살펴볼게요. Made in USA 전장은 98.5, 무게는 3.52, 두께는 43+1mm, 12프레트 뚜레는 77mm입니다. 셀렉트 엘더 바디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넥은 메이플 소프트 V 사틴 우레탄 피니쉬입니다.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에 신세틱 본넛, 너트 너비는 42mm고요. 지판 메이플 통입니다. 새하예요. 지판 곡률 반지름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22 빈티지 스타일의 프렛이 올라가 있고요. 빈티지 노이즐리스 싱글 코일 스트랩 픽업 3. 이게 노이즐리스가 바로 이 블랙키의 정체성이라고 네.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스터 볼륨의 톤 1에 마스터 TBX 톤 컨트롤이 달려 있어요. 네. 이 TBX가 이제 트래블 베이스 익스팬더입니다. 네. 부스트를 확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톤 2에는 미드 부스트가 있어요. 25dB까지 미드 부스트가 되기 때문에 TBX로 트래블 베이스 만져주고 미드 부스트로 미드를 확 올려주고 5의 픽업 셀렉터까지 있으니까 노이즐리스에 저런 EQ가 따로 달려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그렇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락트 아메리칸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매번 설명을 드리지만 블락트는 단순히 블락을 껴서 막아놓은 겁니다. 브릿지가 네, 안 움직이게 전혀 안 움직입니다. 네, 원래는 트레몰로가 되는 브릿지지만 거기다 블락을 껴놔서 안 되게 세팅을 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기본 소리고요. TBX를 익스팬드를 하면 확 올라오죠. 그래서 이게 0서부터 5까지는 그냥 톤이에요. 이렇게 여기까지 톤이고 5에서 딸깍 걸리고 거기서부터 TBX입니다. 네. 확 올라오죠. 이거는 엔간하면 0으로 놓고 씻으시다가 네. 솔로시 살짝 올리시면 난리가 나기 시작하죠. 아유야 강력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운드들이 지금은 약간 볼륨 부스트 효과가 있지만 게인을 넣어놨을 경우에는 게인 부스터로 짱짱하게 게인 잡아주니까 그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국군의 날 기념하기 위해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네. 블랙 이글스가. 오늘 아침부터 네. 왜 갑자기 안 들리던 비행기 뿜뿌나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였군요. 네, 블랙 이글즈가 지금 네. 연습 중에 있습니다. 네. 블랙키 하고 있는데 블랙 이글즈 왔다 갔다 하네요. 네, 좋습니다. 와 그냥도 커요 소리가 우렁차요. 네. 오 좋다. 에릭 크랩튼의 메인 앰프는 마샬이죠. 네. 자, 마샬로. 아우, 비밀스. 듀얼리스트서부터 지성능이 나오겠죠? 좋습니다. 지금 아직도 미드 부스터는 안 사용했습니다. 네. 네. 레드락인데요. 자, 하하, 하이프 톤에 놔놓고. 좋네요. 좋습니다. 뭐 너무 잘하는 소리라 이제는 그냥 그렇지 좋아요. 뭐 이러면서 듣네요.
야, 코러스가 기가 막히게 들어가네요, 정말. 아 이거 진짜 아유, 진짜 고독 진짜 고독. 와 이게 이제 마샬 게인에다가 역시, 야, 역시 뭐 이러려고 이제 네. 뭐 TBX에다가 미드부스트에다가 뭐, 다 갖다 쓰는 거죠. 갖다 쓰는 거죠. 아 좋습니다. 아 진짜 아이고, 고성능 기타. 고성능 기타. 와. 와. 네, 반주. 야. 자 이렇게 또 오늘도 또 블랙이었지만 또 네. 들어도 들어도 또 좋은 게 그러니까 블랙이죠. 네. 선생님부터 보러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맛있는 오레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맛있는 오레오. 네, 네 오레오 색상 조합이군요. 네. 네 저는 알고 보면 고성능 기타 알고기. 알고기. 야, 알고 보면 고성능. 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스카드 한번 해볼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짜잔. 요즘 거의 블랙키는 점수가 굳은 것 같아요. 네. 네,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2,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은 81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2,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82점, 81.5. 거의 81 이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광복절 기타는? 815 기타야. 광복기. 그러네요. 블랙키에서 광복을 찾았어요. 네, 815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블랙키 또 전혀 오랜만이 아니고 간간히 간간히 네. 계속 보고 있습니다. 2년 동안 8개를 했어요. 네 다음 시간에는 6.2 재즈마스터 전임 엘리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격은 770만원. 아주 기대가 많이 돼요. 그 이 기본 보던 재즈마스터랑 살짝 다르게 생겼어요. 그렇군요. 엄청나게 예쁩니다. 네 재즈마스터 다음에 또 제규어도 있으니까 네, 반짝 네, 제규어도 있고요. 네 텔레 스트랩 이외에 또 다른 기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채널 고정해 주시면은 아주 재미있는 시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재즈 마스터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